벌써 12시네. 식사하러 갑시다. 오늘은 어느 식당 가서 먹을까요? 코로나로 근처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매번 점심 걱정을 해야 하네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외부 식당에서 먹으면 한 끼에 만 원이 넘게 드니까 부담도 되고요. 엇? 밖에 비까지 내리는데 또 배달 음식을 시켜야겠죠?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어서 이제는 집밥이 먹고 싶어요. 저도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네요. 다들 뭐 하세요? 식사하러 가시죠. 어디 갑니까? 집밥 같은 따뜻한 밥 먹으러 사복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에 갑니다. 사복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요? 뉴스 못 보셨어요? 사복농공단지 구내 식당인 사복밥집이 문을 열었어요. 이제 외부 식당이나 배달 음식을 안 먹어도 되나요? 우와! 사복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시내까지 이동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잖아요. 진주시는 사복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구내 식당을 구축했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사복농공단지 구내 식당인 사복밥집으로. 집밥 같은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힘이 납니다. 반찬도 다양하게 나오고 맛도 있어요. 전 이거 다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외부 식당 찾아다니는 일 없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필요도 없답니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진주시 최고인데요. 따뜻한 밥 든든하게 먹고 열심히 일해야죠. 아 참! 어제 상평산단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체력단 연실, 각종 행사와 문화활동에 필요한 시설 대관 등 근로자 복지와 편의를 위한 상평상단 복합문화센터가 개관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살고 있는 곳이 도동이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소도구 필라테스를 수강하고 있는데 정말 좋답니다. 다음에는 가죽공예도 수강해볼까 해요. 그리고 친구 회사는 진주시에서 중소기업 근로작업 환경 개선 지원금을 받아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전부 리모델링 했다고 해요. 와, 기업도 좋고 근로자도 좋고 정말 일할 맛 나겠네요. 혹시 청년 취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나요? 우리 아들 취업해야 하는데 걱정이라서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죠.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재직 청년 근로자고요. 연간 최대 120만 원 지원을 해준답니다. 대단하네요, 진주시. 18세 이상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진주시민 누구나 진주시청 1층 로비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취업상담을 통한 맞춤형 취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도와주며 일자리 정보망도 운영하고 있죠. 여보세요, 아들? 자고 있어? 지금 당장 진주시청 1층 로비 일자리 지원센터로 가봐. 취업시켜준다니까. 진주시가 기업의 작업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까지 조성해주니 진짜 일할 맛이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주시 덕분에 일할 맛도 나고 사복농공단지 구내식당인 사복밥집 밥도 너무 맛있어서 힘이 불끈불끈 나요. 많이 먹고 힘내서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상평산단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지역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와 편의시설 제공까지. 진주시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역시 진주시는 기업이 행복한 도시, 근로자가 행복한 도시입니다.